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단들도 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있게 되면은 그와는 반대로 진리를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경적 진리가 아닌 것을 떠들어대기 시작하면은 진실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진리를, 누가 성경을 수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분쟁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과 요소를 없애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독보리들도 생겨나게 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이되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원래는 주일에 집회를 갖고 주의 만찬을 먹을 때는 회중이 다 함께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회중이 함께 모여서 통상적인 식사를 먼저 한 뒤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새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을 때 하셨던 순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회원들도 모임을 가질 때 함께 모이는 것은 주의 만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함께 모여 같은 자리에서 함께 통상적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이러한 관습을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매주일 모임 때마다 주의 만찬을 가졌던 당시 회원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모여서 모든 회원이 먼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나눠 먹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회원들이 다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을 굶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이 이러한 관습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 치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오면은 나누어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식사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온 시장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집에 가서 저녁을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회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서 식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회에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을 음식이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회원들이 자기 집에서 저녁 식사를 먼저 하고 포도주까지 다 마시는 바람에 술에 취해서 주의 만찬에 나오는 자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녁도 못 먹고 배를 골게 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바울은 결코 이 일로 그들을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21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만찬에서 나눈 포도주로 술에 취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에서는 새 포도주,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주의 만찬에 오기 전에 자기 집에서 먼저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상태로 집회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23-4절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주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쪼개졌다는 것은 그분의 살을 찢어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직접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통해서 혼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은 살이 찢어진 몸의 뼛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배교자들이 이 구절을 뜯어고쳐서 쪼개진 나의 몸에서 쪼개진이라는 말을 잘라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뼈까지 포함한 모든 몸과 뼈를 다 먹어치우는 것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찢어진 몸속의 뼈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통해서 혼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주님이 뼈도 추리지 못하고 으스러져서 전혀 맥도 추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몸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져서 이 불쌍한 주님을 누가 도울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자. 우리가 주님을 도와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도 엉뚱한 의미로 의미가 변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교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단을 퍼뜨립니다. 25, 6절입니다.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식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만찬 전에 보통 식사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먼저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서 몇 번 주의 만찬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단지 주의 만찬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희생제를 매번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미사 때마다 소위 성체성사라는 것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진짜 피를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일 아침 미사 때마다 매번 희생제를 거듭거듭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세 번, 백 번, 수천 번 다시 죽이는 일을 그들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신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상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주님의 죽으심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수백 년 동안 미사 때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성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결코 기다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톨릭 교회 사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단 한마디라도 언급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주의 만찬, 즉 성체 성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죽음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들은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대신 자신들이 이 세계를 영원토록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된새 언약이라. 주님께서는 이 잔이 문자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잔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담긴 피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15, 16세기에 이 잔에 담긴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죄목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잔을 새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그 잔에 담긴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피라고 고집하면서 그 피를 마시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을 받아 마십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주의 만찬에서 먹는 빵과 잔은 결코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피도 아닙니다. 24절을 보시면은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빵을 쪼개서 식탁 위에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쪼개진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탁 위에 놓여진 것이 빵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진짜 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빵을 가리켜 자신의 쪼개진 몸이라고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빵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잔도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한 빵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시체를 뜯어먹고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빵과 잔을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고 진짜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면은 그것은 전혀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의 몸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형성하는 몸, 즉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 교제를 나눌 때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정결해야 합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서
주의 몸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이 있는 주일이면은 그 전날 토요일 밤에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태면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빵과 잔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몸에 대한 모독이고 주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초래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참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시시각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로 여전히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살펴본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28절에서 31절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미사 때마다 빵과 잔이 죽으신 그리스도의 진짜 시체고 피라고 진심으로 믿고 받아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의 만찬에 합당치 않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의 몸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음으로써 자초하는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정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해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일시적인 저주 때문에 몸이 병들어서 허약해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3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만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카톨릭 신자들은 매 주일 아침 11시 미사 때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 주의 몸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의 진짜 몸을 먹고 주의 실제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상당수가 잠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십니다. 3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자신이 몸이 허약해지고 병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빨리 각자 알아서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스스로 정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들러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그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우, 교회 벽지리 왜 이래? 색깔이 이게 뭐야? 주차장 시설은 형편없네? 무슨 목사 설교가 저래? 아우,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네? 무슨 놈의 찬양대가 저 정도밖에 노래를 못하지? 아우, 저런 반주자가 음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어. 이러면서 남의 흉을 보는 데만 비평 전문가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싶다면 항상 자기 자신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일도 또한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만찬은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계기로 사용하라는 아주 복된 자리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병약해지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2절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실 때는 언제나 징계가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다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정죄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시고 지금 여기서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33-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머지 일은 내가 가서 정리하리라. 즉,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려면은 먼저 자기의 만찬을 다 먹지 말고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몸처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의 몸과 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